데친 연근과 브로콜리에 채식 마요네즈를 넉넉히 넣고 버무려서 샐러드로 만들면 아주 좋은 건강식이 되는데요. 요즘 연근이 나오는 철인가 봐요. 이 연근은 고혈압과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지혈 작용에도 아주 효과가 뛰어나는데요. 피로 회복, 빈혈, 변비 예방 등 효능이 정말 많더라고요. 껍질 벗긴 연근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어요.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고요. 이 연근도 우엉과 마찬가지로 뿌리 채소로서 약효 성분이 많은데요. 주로 조림을 해먹지만은 요즘은 건강식 샐러드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연근을 요래 썰어 놓았고요. 브로콜리는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 브로콜리는 겨울철 건강지킴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C, 베타카로틴, 철분과 칼륨이 풍부한데요. 항암효과가 탁월하고요. 고혈압 위험을 줄이고 면역력 증강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썰은 연근과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줄 텐데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연근을 넣어주세요. 연근이 약간 투명해질 정도로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데치면 되는데요. 투명해진 연근은 바로 찬물에 헹궈주고요. 연근을 건져낸 물에 브로콜리를 데치면 되겠죠? 브로콜리는 넣었다가 바로 건져주세요. 그래야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죠? 브로콜리도 찬물에 바로 헹궈주고요. 이렇게 데친 연근과 브로콜리는 탈수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즈를 이용해서 물기를 가능하면 없애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마요네즈에 버무렸을 때 골고루 묻지가 않고요. 줄줄 흘러내려 맛도 없고 이상한 샐러드가 되거든요. 탈수를 했더니 물을 흥건하게 나왔네요. 물기를 없앤 연근과 브로콜리를 보울에 담아주고요. 요 두 가지 재료에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려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뜰에서 감을 좀 따왔어요. 한두 개 넣으면 샐러드로 먹기가 더 좋거든요. 요 감은 선택사항이고요. 감 대신 사과도 좋고 오이라든지 피망 등을 넣어도 좋겠죠. 연근이랑 브로콜리, 감을 요래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채식 마요네즈를 듬뿍 넣고 버무리면 되는데요. 요 두부로 만든 채식 마요네즈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요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후반에 올려놓았어요. 요 두부로 만든 채식 마요네즈는 시중에 나와있는 식용유가 주재료인 그런 마요네즈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만들기도 쉽고 훨씬 건강적이니까요. 건강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마요네즈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크랜베리나 구운 땅콩을 약간 넣어주면 맛도 좋고요. 영양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더 먹음직스럽겠죠? 샐러드는 밥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아삭한 연근과 브로콜리, 그리고 간간이 씹히는 땅콩의 고소함과 새콤달콤한 크랜베리의 맛에 건강이 느껴지는 그런 샐러드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연근 브로콜리 샐러드가 완성이 됐고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식 마요네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한 모를 대충 썰어서 블렌더에 넣어주고요. 양파 30g 정도를 썰어서 넣습니다. 레몬 한 개를 넣을 텐데요. 접으로 짜면은 한 서너 큰술 정도 될 거예요. 소금 한 작은술 넣고요. 후추 반 작은술, 올리브유 두 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꿀 한 큰술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두부로 만든 채식 마요네즈 완성인데요. 제가 30여 년 전 건강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게 있다면 이 두부로 만든 두부 마요네즈랑 캐슈넛을 이용한
캐슈넛 마요네즈였는데요. 처음에 이 채식 마요네즈들의 맛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어쩌면 더 고소하고 맛있는 마요네즈 맛이 날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두면은 한 4월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이어서 힐링 가든으로 초대할게요. 오늘은 우리 아가들이 할머니 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뜰에서 자라는 과일 채소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할머니는 과일과 채소들 이름을 아는 손주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레몬도 따고 콩토마토도 따고 감도 따보는데요. 생각만큼 손쉽게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마냥 좋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손주들을 보는 기쁨은 모든 시름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할미, is it okay when I take this baby? 내내 소담스레 달렸던 방울토마토, 아가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듯 철진한 겨울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만 먹고 자란 감은 어쩌면 이렇게도 고운색을 지니고 있는지요. 주황색 가을빛에 단물이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 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제 바구니를 채우나 싶었지만 그새 한 바퀴 가득 찼네요. 무거워도 혼자 들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수확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두커니 서서 지난 1년간 갖가지 채소와 과일들을 내어준 땅에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